여러분들 자유롭게 내가 이제 읽어줄 때 뭔가 그건 아닌 것 같거나 이러면 질문해도 돼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영혼의 빛깔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마음 에너지거든. 근데 그 마음을 잘 쓰고 살아. 그러면은 인생이 재미있고 사람들이 볼 때 귀여워요. 내가 강아지인데 강아지 역할을 잘해야 돼. 귀여운 강아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면 재미가 없지. 귀엽지도 않고. 그게 영혼의 빛깔이야. 근데 그거를 아픈 마음 속에 있어. 마음이 많이 아픈, 가장 많이 아픈 마음은 거기 속에 사랑이 제일 많은 거야. 아픔을 인정하면 그 사랑이 되고 그게 빛깔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아픈 마음이 뭐가? 사랑받고 싶어. 사랑.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인 것 같아?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 어떻게 사랑받고 싶어? 여자로 남자한테 어떻게 사랑받고 싶어? 친구 같은 건 굉장히 좋거든요. 친구 같은 관계. 네. 별로 뭐 이렇게 평탄하게 쭉 그냥 편안한 거. 그 왜 그걸 원하냐면, 네. 그 남자 여자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거든, 조상 대대로. 네. 굉장히 열등감 많이 느끼고, 네. 남자한테 지배당하고 여자라서, 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괴롭지 않게 살고 싶은 거지. 네. 근데 힘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녀 관계를 쓸 때 가해자 피해자로 많이 사용을 한 거야. 가해자 피해자. 그게 괴로웠던 거야.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 여자가 있어. 그 아픈 여자를 읽어줄게요. 좀 더 와봐. 약자인 피해자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가 되게 아픈 여자야. 왜 아프냐면 약자인 자기를 인정을 못해. 그래서 사실은 그 여자가 자기 약자를 숨기고 예를 들면 혁명이나 반항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약간 잔다르크 같은 느낌이 있고 이 여자가 한쪽은 한쪽은 되게 여리고 순수한 여자, 약하고 여리고 순수한, 정신이 순수한 여자가 있어.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여잔데 되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되니까 평등해야 된다와 그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양립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여자 속에는 약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 굉장히 강한 남자가 자기를 딱 이렇게 보듬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 근데 그 마음을 인정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에 저항을 하는데 사실은 여자로는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도 살고 싶고 두 가지 마음이 혼재돼 있어. 그래서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항심도 세고 그럴 때는 이제 잔다르크 같은 모습 또 이제 여자를 굉장히 사랑받고 약한 자기가 너무 아파. 근데 이거 인정해야 사랑을 받는데 인정을 못 하겠어. 그래서 슬퍼하는 여자 그게 또 네 반쪽이야. 강자와 약자를 다 가지고 있어, 여자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자의 아픔을 네가 순순히 인정을 안 하니까 강자를 제대로 못 써. 강자를 쓸 때는 그냥 반항하고 화를 내고 그냥 이럴 뿐이지 진짜로 잔인하게 딱 써줘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해. 잔인성을 인정을 못하네. 그 여자가 너무 슬퍼. 자기의 잔인성을 못해. 잔인성이 있는데 잔인하게 버리고 잔인하게 빼앗긴 여자이기 때문에 잔인하게 버림받고 빼앗긴 여자는 잔인하게 버리고 빼앗거든. 죽이고. 근데 그걸 볼 때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잔다르크가 돼서 혁명을 하고 뭔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해도 그 잔인성을 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쓰고 그 여자가 그 잔인하게 당한 자기 여자의 아픔을 인정을 못해. 그래서 남자에게도 그거를 쓸 수가 없어, 약자를. 그래서 슬퍼. 이 여자는 자기 잔인성에 대해서 슬퍼하는 여자네. 그 아픔을 인정을 해야 돼, 아가. 아픔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되게 남자 앞에서는 청순한 여자가 돼.
약자를 인정해서 엄청 사랑받고 되게 이렇게 정신에 너는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게 돼. 그러면 정신적으로 교감이 되고 너를 이해해주고 이런 남자, 네가 약자를 쓸 수 있는 남자, 그런 그렇게 되고 남자 앞에서는,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되게 단호하고 추진력이 있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엄청 세. 그걸 인정하면 지금은 두려워서 그 추진력이 덜 나오는 거야. 이거 해야 추진력이 확 나와. 잔인성을 인정해야. 아, 네? 엄청 잔인하게 죽임을 많이 당했어, 여자라고. 태어나서부터 죽임 당하고 살면서도 그냥 가차없이 죽임 당한 적이 많고. 어, 너무 두려워. 자기 잔인성 보는 게, 잔인하게 당한 자기 보는 게. 그래서 또 남자한테 잔인하게 복수하고 조상이 아픈 마음이 그 여자한테 와 있어. 아, 근데 그 여자가 매력이 있네. 매력이 있어. 두 가지 모습이니까. 항상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을 때 매력이 있는데, 이야기의 그 매력은, 그 청순한 여자는 약간 제비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보호본능을 일으키면서 근데 되게 순수하고, 근데 남자에게 꼭 그렇게 이렇게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남자에게 어떤 정신적인 지주 같은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여자. 성숙한 제비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연보라색? 라벤더색? 그런 색깔이야. 근데 이쪽에 잔다르크 같은 그 여자는 아주 빨강색이야. 되게 정열적이고 아주 아주 근데 단호하고. 그래서 되게 톤 다운된 아 짙은 레드. 두 가지가 같이 있어. 그래서 거기 두 가지의 모습이 거기 딱 드러나면 너무 멋있지. 얼굴이 그래, 네가 처음 왔을 때보다 반상이 많이 변했네. 수치가 많이 빠져서. 근데 아직 우리에게도 이 광대가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나와야 돼. 그게 뭐냐면 남자로 억세게 사는 여자 발자를 의미하고, 여자한테 사랑받는 걸 거부하는 여자. 그리고 이 코가 사자코잖아, 그치? 이게 뭐냐면 살기. 강인한 잔다르크가 되려면 이 살기가 빠지면서 여기 딱 정돈해야 돼, 조금 더. 이 지상. 이도 약간 앞으로 돌출돼 있지. 여기가 약간 살기가 약간 있어. 그래도 살기 많이 빠졌네. 여기 도는 살기도 빠지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 피부 표면이 지금 좀 더 촉촉하고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화장품 뭐뭐 발라? 스킨 루션? 네. 크림은? 노! 크림 발라야 돼. 네. 이제 나이가 몇 살이야, 네가? 40 넘었습니다. 아, 진짜 여자 나이 40 넘으면, 야, 30 넘으면 크림을 발라야 되는 곳이오. 이야기들 미친나. 에센스 크림은 필수요. 그 다음에 스킨 로션은 이제 그거 더 발라도 되고. 그러니까 피부가 푸석푸석하잖아. 크림 꼭 발라야 돼, 아가. 그리고 니는 유분은 좀 많지. 네. 그렇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중요해. 스킨을 꼭 해. 나 영혼에 삐까하다가 수분 공급이 나올 줄 몰랐어. 아니, 내가 본 그 여자의 얼굴이 아닌데? 그 여자는 투명하고 하얗고 되게 촉촉한 여자야. 근데 네 얼굴이 지금 푸석하잖아. 선크림은 발라, 우리? 아니요. 선크림 발라. 네. 알지? 너는 꼭 그게 필수다. 네. 이뻐져야 돼. 왜냐면 그 여자 이뻐. 되게 아름다운 여자야. 그렇게 가고 있어. 자, 머리를 좀 길러라. 네. 자르지 말고. 네. 길러서 여기 끝에만 이렇게 굵은 웨이브, 옛날에 저 솔라가 있던 것 같은 파마를 좀 해. 네. 살짝 진하지 않게. 아주 이뻐질 거야. 아름다워질 거야. 그 잔인성을 받아들여야 네 수치가 완전히 빠져. 지금 남아있는 그 수치는 잔인성에 대한 수치야. 진짜 잔인하게 당할 때 너무 수치스러웠고, 내가 그래서 남자한테 잔인하게 할 때 되게 수치스러웠거든, 조상들이. 그래서 그거를 안 보려고. 너무 아프니까 그걸 봐야 돼. 그걸 보면 그 잔인성에서부터 자유로워져.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잔인성을 쓰게 된다는 건 뭐냐면, 잔인성을 써도 아프거나 수치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도 아프거나 수치스럽지 않고 상대에게도 상처를 안 줘. 근데 이 잔인성의 아픔을 가진 채로 살면 쓸 수밖에 없는 때가 와. 할 수 없이 쓰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쓰게 되고, 엄청 아프게 되고, 자기가 쓸 때 상대도 되게 아프게 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 그 잔인성의 아픔을
그럼 이제 너한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고, 이게 이 아기뿐이 아니야. 가야뿐이 아니라 모든 애고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그걸 거부하는 게 잔인성이거든. 근데 세상 자체가 잔인해. 약육 공식이잖아. 이 홀로그램 자체가 게임은 잔인한 게, 여러분 게임 잔인한 거 모르고 해? 막 미사일 쏘면 팡팡 터져서 가차없이 죽지. 자비롭게 구원해 주는 거 봤어 게임에서? 쐈는데 그냥 죽잖아 적은. 승부는 냉엄한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마음이 약해 네가. 그 약한 게 뭐냐면 그 불쌍한 잔인한 걸 보고 있지.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네가 그게 수치스럽고 그게 그 네 약함이니까 안 그러려고 막 더 살기를 쓰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네가 약해지는 거야. 그리고 여자라고 너무 약하다고 수치당하고 살아서 강해지려고 하는 거야. 가. 그럴 필요가 없어. 여자가 약한 게 무기인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함을 쓰고 속에 강함이 있지. 처음부터 강하게 들어가면 받아들이지 않거든 상대가. 부드럽게 가서 안 될 때 강함을 딱 쓰는데 그걸 쓰려고 나한테 온 거야. 조상의 한이 다 그거야. 잔인하게 당하고 잔인하게 가해하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너무 괴로웠어. 그걸 벗어나려고 나한테 온 거고 또 하나는 나한테 온 이유가 네가 그 추진력, 그 열정과 그 순수한 여자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도 받고 사람한테 그리고 인정받고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너무너무 인정받고 싶어. 여자가 너무 인정 못 받아서 인정받고 추진하고 남자처럼 남성성이 반쯤 있거든. 그거로 추진하고 여성성으로는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그리고 네 말대로 영혼의 동반자가 나타나게 돼. 말이 통하고 재밌게 같이 놀고 한 순수한 사람, 마음 공부한 사람이겠지. 그런 남자가 나타나서 널 사랑해주게 되는데 그 잔인성을 인정해야 네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힘들어 사랑하기가. 너무 아파 그 잔인성이 건드려지니까. 이성하고 사랑할 때. 왜냐면 여자 남자 피해자 가해자 강자 약자로 만나거든. 매력이 있네 그 여자. 그래서 너의 영혼의 빛깔을 연한 라벤더색 향도 그런 향이고 그리고 그 청순한 여자 사랑받는 여자는 그리고 너의 일에 관해서는 아주 강렬한 빨간색인데 그냥 빨간이 아니라 톤 다운된 아주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빨간색. 막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안정감이 있는 빨간색이야. 그 색깔로 네가 추진하고 일을 이루게 돼. 그리고 그 잔인성을 인정하면 거기서 사랑이 나와. 네가 엄청 큰 사랑이 나와. 그 잔인성을 인정하면서 자비심이 거기서 나와.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이게 잔인하고 냉혹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모든 인간에 대한 자비심이 거기서 남아. 네가 아직은 그걸 몰라서 분별이 올라오고 거기서 쟤는 왜 저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가 이해가 덜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너의 립스틱 색깔은 핑크색이다. 알았지? 선크림은 꼭 바르세요. 너무 진하지 않은 핑크색. 코랄도 잘 맞아. 코랄. 코랄색이랑 핑크. 중간 톤의 핑크를 바르고 너무 흐린 핑크도 창백해 보이고 너무 진한 핑크도 야하고 중간 정도의 핑크나 코랄. 경화가 저번에 나 선물한 핑크 립스틱 있어. 립스틱이 아니라 이제 그 립글로스랑 립스틱 중간이 돼? 그 색깔이 너한테 맞을 거야. 그거 하나 사달라고 그래. 화장을 좀 할 거야. 네 여자를 너무 인정하니 아름다운데 걔를 인정해줘야 네가 아름다워진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 여자는 아름다운 게 무기야, 강함이야. 아름다운 게 그게 무기라고. 그게 강함이야. 여자가 막 힘세서 근육으로 남자 이길 것 같아? 아름다움으로 이기는 거지. 강한 남자를 아름다움으로 굴복시키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 예의가 있는 거야. 예의가 예의가 없어. 얘가 인정을 안 해주고 립스틱 안 바르고 스킨을 그 크림물을 안 봐. 예의가 없는 거야. 예의를 갖춰라. 네. 그래야 그 여자가 인정받아서 더 아름다워져. 신경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남자들도 예의가 있는 거야. 배가 이렇게 똥배가 나와갖고
아니 왜 남자야? 복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얘 이상? 진짜. 자, 우리 애기는 자기 어머니 빛깔 들으니까 어때? 그런 거 같아? 네. 받아들여져? 다른 아기들은 이 가야 마스터하기 볼 때 내가 읽어준 영혼의 빛깔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어, 맞지, 그치? 그래서 그런 말 나는 얘기는 꼭. 그게 와닿았어? 그러니까 너무 그 여자를 인정을 안 해줘. 자기 아름다운 여자를. 그냥 무관심한데 그거는 봐. 전쟁 나갈 때 병사가 딱 갑옷에 갇혀 입잖아. 똑같아. 여자가 막 너무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되지만 자기가 무장하는 거야. 딱 갇혀 있고 얼굴 이렇게 딱 관리하는 거. 그걸 함부로 막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는 아니 저기 삼성이나 저기 대기업에 사옥에 가봐. 딱 다 단정하고 거기 있는 여자들 전부 이렇게 깔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거기 그 여자한테 조금 더 사랑 줘야 돼. 그래야 네 짝이 나타나. 자, 그리고 그 여자는 헤라 엄마를 만난 게 헤라 엄마한테 사랑받으러 만났거든. 근데 네가 그 여자를 수치주면서 그거 헤라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아니야, 아가? 네. 그거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 그거 올라오면 어떻게 해? 이제요? 응. 도망 다녀요. 일로 와. 얘가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네. 애교를 떨을 거야. 네. 알았지? 네. 왜냐면 그것도 수행 일환이야. 그럴 때 수치가 올라와. 그럼 이상하잖아, 그치? 여성성을 쓸 줄 알아야 네가 남성성의 그 열정적인 것도 딱 써. 남자한테 약하다고 지금 그 여자를 인정 안 해서. 그 여자가 딱 남자한테 인정받아야 돼. 아름다운 여자로 남자한테 인정받고 일하는 여자랑 여성성을 다 버리고 남자한테 수치당하면서 일로 승부 보겠다는 여자랑은 강도가 달라. 왜? 이 꾸준히 일할 수 있고 자신감을 일할 수 있으면 여성성도 인정받고 일해야 되는 거지. 여성성은 버리고 뭐 무슨 힘으로 일하나? 인정받아. 일단 헤라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다른 남자들한테도. 여러분 봐라. 아우 다른 남자한테 잘 보여서 뭐. 아 잘 보여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여자 남자를 태어난 자체가 이미 그 여자 남자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몸뚱아리 가지고 나온 거. 이 형님은 사랑받는 게 좋지. 그걸 무시하면서 너한테 사랑 안 받아도 돼. 그거는 오만이야.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야. 나는 남자들한테 다 사랑받고 싶다. 남자는 여자들한테 다 사랑받고 싶다. 여기에서부터 꺾는 게 나오고 여기서부터 존중이 나오고 무시가 안 나오는 거야. 그걸 인정하려면 수치스럽다는데 못 꺾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알았지, 아가? 네. 그래서 혜라 엄마한테부터 그 인정하고 네. 도망다니지 말 거. 네. 일로 와. 네. 일로 와. 애견 또 부르겠다. 애견 감성 좋아야. 발로. 네.